박신? 그러면 나한테 물어. 어떤 판에서 어떤 룰을 따를 건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다 네 몫이야. 제대로 된 기회라면 만회하고 싶습니다. 지금 네 운명을 결정지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? 돈? 우연? 아니요. 제 잘못된 선택 때문이겠죠. 선택은 늘 대가가 따르니까요. 합의건 협박이건 충돌까지 가지 않고 상대의 악수를 끌어내는 거. 알겠습니다. 괜찮겠어?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지. 12살 되었나? 아버지께서 카드를 펼쳐놓고 이러시는 겁니다. 너는 어떤 카드가 되고 싶냐? 난 그냥 가방만 쳐내주는 거다. 너 이거 갖다 주면 대박 나는 거야! 저는 다른 사람 손에 쥐어진 카드가 아니라 그걸 쥐고 판을 흔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잠깐만요! 당신이 사전 심사하고 사인 보내.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요? 딱 난데 딱 내가 아닌데. 로스쿨은커녕 대학 근처에도 못 가봤고 이건 그냥 고약한 함정에 빠진 거다. 변호사 되고 싶으면 우선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입학 시험부터 합격해. 그거 이미 봤습니다. 자, 시작해봐. 뭘요? 변호사 되고 싶은 거 아니야? 지금부터 너라는 의뢰인을 변호해보라고. 아, 우선은 신분증만 확인할... 신고라는 게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즉... 굿. 합격. 네가 법전을 통째로 외울 줄 안다면 난 사람을 읽을 줄 알거든. 변호사님의 조커가 되라는 말씀이신가요? 오버하지 마. 난 딱히 카드 따위 필요 없어. 앞으로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네 카드는 에이스가 될 수도 있고 별 의미 없는 숫자로 남을 수도 있겠지.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으니까. 하루를 48시간으로 만들어서라도 변호사 시험 볼 자격 만들어놔. 우선 의뢰인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들어봐요. 경청. 그게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의 시작이고 끝이니까.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저희 강연함 에이스라고. 최변말이 제 목소리고 최변이 곧 저희 강연함이죠. 막상 증언하면 결국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? 너한테 약 사겠다고 함정 팠던 놈이 조선그룹 박회장 아들 낙준 팔아. 조선그룹이요? 전화 받는 거 보니 아직 수갑은 안 찼나 보네. 사인하시면 지금부터 저희 강연하면서 제가 직접 변호합니다. 나? 그쪽한테 사람 무서운 거 좀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. 죄 지은 놈 말이야.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기 죄를 앞질러 도망치지 못해. 네가 지금 날 가르치겠다는 거야? 그러고도 수임 늘합시고 내 돈 받아먹을 수 있겠어? 수임료요? 그게 지금 막 입금됐네요. 최변!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했어. 18%. 18%. 전 패러리걸 김진아 주임이라고요. 원래 그렇게 화가 많아요? 난 언제고 네가 실수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고. 밤새 술 마실 여유도 있고 최변이 잘해주나 보네. 옥상에서 자살 소동까지 벌인 이유가 있었겠죠. 가짜 변호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예? 뭐하냐? 있지만 판을 결정하는 것도 그 판의 룰을 결정하는 것도 다 너라는 거. 근데 너 옷이 그게 뭐냐? 옷이 왜요? 수트는 변호사한테 갑옷이야. 마음가짐이라고. 수트 한 벌 맞춰 입고 당무가 필요한 데 써. 네.